지자체마다 CCTV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안동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용역업체를 통해 핵심 인력인 관제사를 매년 새로 채용하는데 부정 채용 논란과 갑질 논란으로 고소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안동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요원으로 일한 A씨. 전직 경찰관 경력을 살려 수배자를 잡는 등 범죄 현장 수십 건을 포착해 경찰서 감사장까지 받았는데 올해 재계약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는 새벽 근무자들에게 식사 시간을 달라며 처우 개선을 건의한 게 탈락 사유라고 말합니다. 관제 요원들의 휴게 시간은 식사 시간 단 40분뿐. 8시간 근무에 발생하는 휴게 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한테 식사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했더만 5분 만에 1층에 가서 5분 만에 밥을 먹고 올라오라는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동시 관제센터는 직원들의 화장실과 탕비실 출입을 제한하고 세 차례 이상 지각하거나 직원 간 불화를 일으키면 자동 퇴사시킨다는 황당한 근태 규칙까지 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용역업체의 면접장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은 합격하는 반면 부당한 처우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 5명은 하나같이 올해 계약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적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찾아가서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만 주로 이렇게 탈락이 됐다는 게 때문에 탈락한 직원들은 직원들을 사실상 관리하는 안동시 공무원들이 1년 단위로 바뀌는 용역업체에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제공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안동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안동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애꿎게 관제 요원만 잡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